자, 벌써 2까지 왔습니다. 점점 영상이 짧아지는 거는 기분 탓인가요? 왜냐면 보시는 분도 이제 슬슬 지겨워질 때가 됐지만 찍는 저도 지겨워질 때가 됐기 때문에 영상이 좀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 바로 갑니다. Emergency 응급 상황이죠. 뉴욕 가스 폭발 현상에서 일부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어 전 세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있죠. 수술 중인 환자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위급 상황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구조대원 등의 무개념 셀카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남아있는 곳이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카메라 대신 마음을 먼저 챙겨주세요.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누군가가 카메라부터 들이댄다면 먼저 입장 바꿔 생각하기. 마지막이 참 중요하죠. 먼저 입장 바꿔 생각하기. 내가 지금 막 다쳤어. 뭐 교통사고, 이렇게 사진처럼 교통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뭐 강도를 당하든 아니면 내가 그리고 계단을 헛디뎌가지고 크 굴러가지고 바닥에 탁 쓰러졌는데 괜찮으세요 하고 119 불러준 게 아니라 우와 저 사람 자빠졌다 사진 찍자 인스타 올려야지 이러면은 거기다 대놓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쁘게 찍어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욕 안 나오면 다행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하라는 말이에요. 눈치껏.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막 뒤에 막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셀카 찍고 있고 글쎄요. 뭘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사진을 찍지 말라? 또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현장을 모두 다 수습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으면 현장을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이제 오히려 이제 영상을 잘 찍어서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영상의 힘인데 저희 실명 거론하지 않을게요. 이제 저와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이제 해운대에서 밤에 주무시고 계신데 뭐가 꽝꽝꽝하면서 이거는 사고 정도가 아니라 큰 사고가 났나 보다 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래서 이제 그 이제 집에서 나오셔서 그 현장을 찾아간 거지. 찾아가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기록 사진을 찍어 주셨어. 자, 단어가 달라요? 기록 사진이에요. 기념 사진이 아니에요. 기록 사진입니다. 기념 사진은 현장을 배경으로 날 셀카 찍는 이게 기념 개념이고 기록은 그 현장을 담아내는 거야. 담아내는 거지. 그래서 그 현장을 아주 구석구석 잘 담아주셨어. 왜냐면 이제 사진계통에 계시기 때문에 워낙 잘 찍으시고. 그래서 그 영상 자료로 뭐 KBS, MBC, SBS, 뭐 케이블 뉴스 전부 다 그 보도 자료로 활용이 되면서 그 사고가 보도가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 특별법까지 개정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음주운전 하지 마라 나쁘다 살인이다 뭐 얘기 나왔는데 그냥 거기서의 한계점인데 실제 그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술 취한 그 음주운전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이제 목숨을 잃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경각심이 심해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특별법까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응급상황 시에서는 일단은 뭐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오기 전까지는 직접 이렇게 이제 응급조치를 해주시고 이제 소방관이나 응급자가 오시면 그때는 이제 그분들께 막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제 뭐 기록사진을 남겨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